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, 암 치료율 100% 효과 보인 최강의 해산물입니다. 제가 오늘 총두 가지 해산물 소개시켜 드릴 건데, 그 중에 하나가 무려 동물 실험에서 암 치료율이 100% 보였습니다. 오늘 이야기 좀잘 들으시고, 이 해산물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 도서는요, 암 억제 식품 사전이란 책이고요,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. 그 일본의 아오모리 현이라는 곳에 가면은 이곳에 가리비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. 맞습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해산물은 바로 가리비입니다. 산업기술개발센터에서 암 억제와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요. 가리비를 껍질째 삶아서 물을 13배 농축했습니다. 그런 후이 농축액에서 네 가지 물질을 분리 추출했고요. 이 성분을 가지고 이제 동물 실험을 한 것입니다. 실험용 쥐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, 암세포 증식에 그 실험용 쥐가 다 죽었는데 비해서 가리비 농축액 추출물 중 글리코겐 성분을 주사한 그룹은 100% 살았다는 거죠. 100% 치료율을 보였습니다.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. 이제 쥐를 가지고 이제 가리비에서 추출한 세 가지 이제 쥐가 있었겠죠? 네 가지? 네 가지였나요? 네. 네 가지 물질을 추출했죠. 그리고 이 쥐에 암세포를 이제 심어 놓은 거예요.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암세포가 이제 그 쥐의 몸에서 성장해서 이 쥐는 암에 걸린 쥐가 되겠죠. 근데 암세포만 주입하고 끝난 게 아니고 암세포를 주입하고 이 가리비에서 추출한 네 가지 성분을 이제 하나하나씩 분리해가지고 각 쥐에게 주입을 한 겁니다. 그랬더니 그네 가지 성분 중 하나였던 글리코겐이라는 성분을 주입한 그 쥐가 암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. 근데 이 글리코겐 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암세포만 이제 이식한 그 쥐는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가리비에서 추출한 이 성분이 암 치료율 100%를 보였다라는 거죠. 사실 뭐이 가리비에 있는 글리코겐이 항암 효과가 높다는 연구는 보고된 예가 없었습니다. 이 실험을 연구한 연구자 다카야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가리비에는 암에 잘 듣는 성분이 존재한다고 봐도 좋습니다. 실험에 사용된 것은 가리비를 삶은 국물이지만 그것은 가리비의 관자와 살의 농축액이라고도 할수 있죠. 가리비가 실험에서처럼 인간의 암에도 잘 듣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글리코겐이 소장 내에서 비슷한 작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. 이 실험은 이제 뭐 인간을 대상으로 한건 아니에요. 실험용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고 실험용 쥐에서는 이런 결과를 보였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에게도 100% 그럴 것이다? 그거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. 아직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. 하지만 높은 확률로 이 글리코겐이 인간의 몸에서도 비슷한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이 연구자의 얘기인 거예요. 뭐 일리가 있죠. 네. 연구팀은 이 가리비뿐만 아니라 오징어에도 주목을 합니다. 이 아오모리현에서 연간 약 20만 톤의 오징어가 잡힌다고 하는데요. 특히 이 오징어 먹물은 세균을 죽이거나 궤양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오징어 먹물의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암에도 좀 응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? 이 생각을 해본 거죠. 오징어 먹물에서 뮤코다당이라는 당질을 함유하고 있는 복합 당질을 추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. 그리고 이것을 가리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세 종류의 성분도 분리를 합니다. 총 49마리의 쥐에 암을 접종했고요. 그중 15마리에는 생리 식염수를 주사했고요. 14마리에는 A, 10마리에는 B, 10마리에는 C를 주사를 합니다. 이것도 이거예요. 4마리의 쥐, 네 종류의 쥐가 있는데 이네 종류의 쥐에는 모두 다 이제 암세포를 이식을 해놓은 거예요.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암이 자라겠죠. 실제로 생리 식염수를 이제 한 쥐에 주입을 했고 또한 쥐에는
오징어 원물의 성분, 오징어 원물에 추출한 A라는 성분을 추출을 하고요. 또 다른 주에는 오징어 원물에서 추출한 B라는 성분을 주입을 했고,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징어 원물에서 추출한 C라는 물질을 주사를 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쥐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본 거죠. 그랬더니 뭐 당연히 암세포만을 주입한 쥐들은 다 죽었고요. A그룹에서는 6%가 살아남고, B그룹에서는 30%가 살아남고, C그룹에서는 10%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A에는 항종양 활성을 나타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당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요. B에는 단백질의 함유량이 당질에 비해서 많았고, C에는 단백질과 색소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연구자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, 이들 물질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, 원래 인체가 가지고 있는, 신체가 갖고 있는 그 쥐의 그 몸체 갖고 있던 그 면역 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물질로부터 몸을 지키려는 그 작용, 면역 반응 일종의 이 작용을 강화하는 데 이 물질들이 도움을 준다. 그래서 간접적으로 암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냅니다. 그래서 이 오징어와 가리비, 뭐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% 이제 암이 어떻게 다 사라진 거고, 오징어는 이제 뭐 100%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성분들을 주입한 지와 주입하지 않은 지는 확실히 차이가 있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오징어와 가리비를 먹으면은 암 환자분들에게도 좋은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연구자의 이야기인데요. 오징어와 가리비는 구이, 국, 간식 등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. 또 냉동을 해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뭐 드시면 되는데, 이 실험에서 이제 가리비를 끓인 물을 먹었죠. 통째로 끓인 물. 그래서 그렇게 국을 만들어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. 이 가리비를 고르실 때는 관자에 탄력이 있고 투명한 우유빛을 띠는 것을 고르셔야 됩니다. 오징어는 색소세포가 선명하게 보이고 근육이 투명한 것이 신선한 것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결론, 쥐를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한 거죠. 동물 실험을 했을 때 가리비는 100% 암 억제율을 보였고, 오징어는 간접적으로 암을 억제하더라,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뭐 해산물이 뭐 먹는 게 좋냐 안 좋냐 뭐 이거는 사실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. 이런 이제 실험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린 거고, 이제 고기는 이제 암 전문의 선생님들이, 뭐 제가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뭐 딱히 유익할 게 없다, 안 먹는 것이 좋다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고, 해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보다는 뭐 정 먹고 싶다면 해산물을 먹어라 라는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하셨습니다. 그런 맥락에서 해산물이 암을 억제하고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채소와 과일 많이 먹는 것이 좋고요. 또 내가 뭐 뭔가 동물성 식품 먹고 싶다 이럴 때는 고기보다는 이런 이제 해산물들을 주로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